작아지면서 잘했어. 우리 세인이는 잔소리할 게 없어. 가르칠 게 없어. 감사합니다. 그래, 연습해. 와, 세인아, 너 진짜 잘 친다. 뭐? 야, 너 피아노 언제부터 배웠어? 나 되게 오래됐는데? 6살부터 다녔으니까 한 10년? 10년? 채른이 이것도 세 번째야. 지겹다고 이제 칠 게 없어. 와, 난 채른이 들어가지도 못했는데. 난 바이라. 얘들아, 바이루. 바이루. 갑자기 들어와서 왜 저러냐? 야, 백설아는 피아노하고 남다이잖아. 근데 이런 거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다 치던데? 설아는 너보다 잘 치지 않을까? 걔는 채른이 몇 치는데? 설아는 근데 피아노학원 안 다녀서 잘 모르겠네. 아무리 들어서 다친다 그래도 채른이 이런 거는 어렵지. 아니야, 걔 다쳐. 너 설아랑 대결 한번 해볼래? 대결? 키키야. 어, 설아야, 너 잘 왔다. 어, 맨날 잘 와? 응, 잘 왔어. 왜? 내가 왜? 너 한 번 들으면 다 칠 수 있지? 지금까진 그랬는데. 해봐야 알겠지? 좀 있으면 박세인 오는데 걔랑 한 판만 대결해라. 대결? 오, 걔가 피아노 좀 빠르게 손가락 좀 친다고 엄청 까부는데 내가 피아노로는 안 되잖아. 너가 대신 코 좀 눌러줘. 코를 누르라고? 아, 걔 피아노 10년 배웠대. 잘 친다고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아냐? 야, 내가 피아노 못 치니까 너가 대신 좀 걔 귀 좀 눌러줘. 제발. 아유, 진짜 일을 다 벌려놨네.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? 그냥 너는 너 하던 대로 하면 돼.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. 여기가 오비키네야? 어, 여기가 오비키네 집이야. 세인아, 오늘 너가 다 이겨버려. 어. 어허, 오셨습니까? 어서들 오시죠. 뭐, 한번 들으면 다 친다고? 너 채른이 몇 치냐? 채른이? 그게 뭐야? 아무것도 모르는구만. 이런 애랑 나랑 대결을 하라고? 너무 승부가 안 되잖아. 야, 얘 채른이 몰라도 들으면 바로 다 친다고. 어이가 없었죠. 아무것도 모르는 애랑 대결을 하라니 너무 결과가 뻔하잖아요. 아니, 왜 제가 갑자기 대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다. 한 곡은 지정곡, 한 곡은 자유곡, 총 두 곡. 지정곡은 뭔데? 소나티네. 아, 그 피아노에서 엄청 많이 들리는 그 곡? 그건 눈 감고도 치지. 봤지? 엄청 까부는 거. 너가 코를 눌러줘야 돼. 자꾸 코를 누르라고 하는데 나는 건반을 누르면 되는 거지? 어어, 건반. 건반 잘 누르면 돼. 역시 우리 세인이는 피아노를 10년이나 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지. 한 곡은 지정곡, 한 곡은 자유곡으로 총 두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. 심판은 우리 오키님들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. 내가 먼저 칠게. 어, 뭐 그래. 야, 잘 됐다. 넌 듣고 쳐야 되잖아. 지금 잘 들어도. 알겠지? 알았어. 틀렸어.
잘한다.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다. 여기서 틀렸어. 자, 다음은 백설아 차례. 틀리고 끝까지 쳤네. 세인이가 틀린 부분이 자꾸 거슬려서 그거 신경 쓰느냐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만족스러운 연주였던 것 같아요. 세인아 괜찮아. 자유곡에서 그냥 다 발라버려. 자유곡? 뭐 치지? 솔직히 다 자신 있어서. 아 재수없어. 난 자유곡 못 치면 돼? 어, 너는 이거 들어봐. 세인아, 넌 자유곡 못 칠 거야? 나? 글쎄. 이런 거 칠까?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. 자, 어마어마한 세기의 대결. 이 대결을 빛내줄 다음 선수는 백설아! 오키님들의 선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더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이 박세인이 더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싫어요를 눌러주세요.
야, 난 싫으니까. 흥. 저게 진짜 못돼 처먹어가지고. 잘했어 설아야. 내가 코를 누른 것 같기도 해. 맞아, 너가 코를 잘 눌러줬어. 우리 대성공하고 끝내자. 좋아. 박세인 코 눌러버리기? 아니, 내가 할게. 피아노 대결.